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여권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4 All in Good Fun in Canada 81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4 All in Good Fun in Canada 캐나다에서의 장난 자 81쪽 첫째 줄입니다. Sleepovers 밤샘 파티는 have apparently become an essential part of childhood for boys as well as for girls. As well as는 뭐뭐만큼이나 이런 뜻이죠. 소녀들만큼이나 소년들에게 밤샘 파티는 중요한 유년 시절의 부분이 되어왔다. Apparently는 분명히 이런 말이죠. Childhood는 유년 시절입니다. 페리클라스의 말이에요. Friday, April the 17th, 4월 17일 금요일, Dear Diary, 친애하는 일기장에게. 자, be dying to 하면은 뭐뭐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I've been dying to tell you about sleepover. 자, 밤샘 파티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어떤 밤샘 파티?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돼 있죠. I had at Maddie's house on the weekend. 자, 주말 동안에 메디의 집에서 내가 가졌던 주말 동안에 메디의 집에서 가졌던 그 밤샘 파티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It was a blast. 자, a blast 하면은 큰 즐거움, 흥겨운 파티입니다. 그것은 큰 경험이었다, 즐거움이었다. As I already told you, 자, as 뭐뭐 듯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듯이 Maddie has been my best friend at school since I moved to Canada 9 months ago. 자, 내가 9개월 전에 캐나다에 이사간 이래로 메디는 학교에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여왔다. 가장 좋은 친구여왔다. 자, 문장 앞이나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s the monkey was sick, 원숭이가 아팠기 때문에 the monkey went to bed earlier. 원숭이가 더 일찍 잠을 자러 갔다. 그래서 being sick 할 때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예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As she had been rich, 그녀가 부자였었기 때문에 she could buy that expensive car. 그녀는 그 비싼 차를 살 수 있었다. 자, 이 주절의 시제는 could buy라는 과거인데 종속절은 had been이라는 대과거가 나왔죠. 두 개의 시제가 서로 다르네. 그러니까 having been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물론 문장의 앞에 나오는 문장의 중간에 나오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되기 때문에 rich 앞에 쓰이는 having been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자, even도 설령 뭐뭐일지라도 although의 뜻이죠. 양보절입니다. Even though I've visited her house a handful of times. A handful of라는 거는 몇 번이란 뜻입니다. 내가 몇 차례 그녀의 집을 방문해 왔지만 I haven't had a chance to stay overnight. 자, stay overnight 밤새 머물러 있다. 나는 밤새 머무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chance라는 명사 꾸며주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용법이죠. 그리고 foster our relationship. foster라는 건 관계를 돈독하게 하다,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관계, our relationship, 우리의 관계를 기를 수 있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and 앞에 to stay, and 뒤에 to foster. 자, to 생략된 거 보이죠? 두 개의 투부정사가 end 앞뒤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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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병렬 구조죠. 자, filled with anticipation, 기대감으로 꽉 차서. 자, anticipation 기대감입니다. 이거 원래 문장은 as I was filled인데 as I was가 being으로 바뀐 거죠.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filled 앞에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자, filled with anticipation, 기대감으로 꽉 차서 I walked to Maddie's house. 나는 Maddie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Beth and Stephanie, two of my classmates. 자, 내 학급 친구인 Beth와 Stephanie가 were also invited. 또한 초대를 받았고 and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nd 다음에는 Beth and Stephanie were가 생략이 되어 있죠. 비동사 더하기 ing가 진행형이 되는 과거 진행형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As soon as 조동사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we got together 우리가 만나자마자 자 get together는 만나답니다. 자 우리가 만나자마자 We decided to raid the kitchen 자 decided to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raid는 급히 찾아가다 급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엌을 급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엌에 침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nd make some sandwiches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 ordering pizza and wings 피자와 윙을 주문하는 거 대신에 자 instead of 할 때 이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 꼴 와야 하는 거 알죠? Finishing the sandwich 샌드위치를 끝난 이후에 자 이거 after we finish the sandwich를 줄인 말이네 분사구문입니다. We started a weird food experiment 자 weird 이상한 experiment 실험이죠? 우리는 이상한 음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니 믹스드 바베큐 소스 인트 세미 멜트 아이스크림 자 세미 멜트는 반쯤 녹은이란 뜻이죠. 멜트가 녹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 스테파니는 반쯤 녹은 아이스크림 속에 바베큐 소스를 섞었습니다. All of us tried it.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시도해봤고요. Everyone liked it.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I put some hot sauce on a mashed potatoes. 자 mashed 하면 으깨진 이란 뜻이죠. 자, 으깬 감자에다가 나는 핫소스를 넣었습니다. Sing 말하면서 This is Korean style mashed potato. 이것이 한국 스타일의 으깬 감자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으깬 감자에 핫소스를 좀 넣었습니다. 자, All of them 그들 모두 다 were reluctant to taste it. 자, 테이스트 맛보다 그것 맛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Be reluctant to 하면은 뭐뭐를 꺼리다 이런 말이죠. For a while 한동안 they teased me 그들이 날 놀렸습니다. Calling me 나를 부르면서 Miss Hot Sauce 나를 Miss Hot Sauce라고 부르면서 한동안 그들이 나를 놀려댔습니다. Tease라는 거는 놀리다 이런 말이죠.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om did Maddie invite to the sleepover party? 누구를 Maddie는 밤샘 파티에 초대했는가? 정답은 Maddy invited Beth, Stephanie and Eugene. 그렇죠. Maddy는 Beth와 Stephanie와 Eugene를 초대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82쪽입니다. After doing the dishes.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를 하다. 이거 원래 문장은 After we did the dishes입니다. 자, 우리가 설거지를 한 이후에 We ran up to Maddy's room down the corridor on the second floor. 자, 코리더라는 거는 복도죠. 2층에 있는 복도 아래의 메디의 룸으로 우리가 달려갔다. Run up to 달려가다. Her room was not big. 자, 그녀의 방은 크지 않았다. But 그러나 still comfortable 여전히 편안했다. Comfortable 편안한. 자, Maddy opened her closet. 자, closet 하면 옷장이죠. 자, Maddy가 그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And took out all the clothes 그리고 모든 옷을 끄집어냈습니다. Take out 끄집어내다. 어떤 옷? That 이하인 옷. 자, that 이하는 clothes 옷을 꾸며주고 있죠. She hadn't worn 그녀가 입지 않는 옷. 자, since는 뭐뭐 이래로 She was a kid 그녀가 어린 아이였을 때 이래로. 자, scatter라는 건 흩뜨러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흩뿌리다 흩뜨러뜨리다. Thread everywhere. 자, 사방으로 thread를 흩뜨러뜨리면서 thread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thread는 옷이란 뜻입니다. 원래 thread가 실, 가는 선, 뭐 공통된 주제 이런 뜻인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thread는 옷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Maddy가 그녀의 옷장을 열었고 그녀가 어린 아이인 이래로 입지 않았던 옷들을 모두 끄집어냈습니다. 뭐 하면서 scattering thread everywhere 사방으로 옷을 흐트러뜨리면서 옷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giggling and laughing at each other. 자, 이거 원래 문장은 as we giggled and laughed죠. 자, 분사구문입니다. 서로서로 킥킥 웃고 웃으면서 we tried on many of her party clothes. 자, 그녀의 파티 의상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입어보았습니다. and funny Halloween costume. 그리고 재미있는 할로윈 의상도 입어보았습니다. try on 하면은 입어보다 이런 말이죠. 코스튬은 의상입니다. We danced to the music of our favorite singers into the middle of the night. 자, into the middle of the night라는 건 한밤중까지죠. 자, 우리는 한밤중까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들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So, I got a bit tired. A bit 약간이죠? 자, get tired 지치다. 나는 약간 지쳤습니다. But 그러나 Beth warned me not to fall asleep. 베스가 나에게 not fall asleep, 잠들지 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warn이라는 동사 좀 알아봅시다. warn을 쓰고 목적어 쓰고 not 부정사 쓰면은 뭐뭐하지 않도록 경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elling me that, 나에게 대쩔리 하라고 말하면서 one of the crucial rules of this phase of a sleepover. sleepover라는 거는 밤샘 파티죠. 이 밤샘 파티의 단계, 자, 페이즈 단계입니다. 밤샘 파티의 이 단계의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 이런 뜻입니다. 크루셜 중요한이죠. 그것이 바로 Never be the first to fall asleep. 잠이 든 첫 번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The first가 여기서는 명사, 첫 번째 사람이죠. To 부정사가 꾸며주고 있네요. So, 그래서 자 Since I was afraid of 이 문장이 분사구문으로 바뀐 겁니다. Afraid of missing out on what was going to happen. 자, 무엇이 발생하는지,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엇이 발생하는지 놓칠까봐 두려워해서 I stayed awake. 나는 잠을 깬 채로 유지했다. 잠이 들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since I was가 being으로 바뀐 분사구문이고 문장 앞에 쓰이는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fraid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afraid 앞에 being이 생략됐다는 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This time, 이번엔 the victim was Maddie. 자, victim 하면 희생자죠. 자, 이번에 희생자는 Maddie였습니다. Sacrifice, victim, 희생자. Beth and I, Beth와 나는 sneakily 몰래 drew on Maddie's face. 자, Maddie 얼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draw, 그리다. After we finished making her monster. 자, 우리가 그녀를 몬스터, 괴물로 만들게 끝낸 이후에 Stephanie clap over. 자, clap over라는 거는 살금살금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테파니가 살금살금 움직이고는 자, put shaving cream on Maddie's hand. Maddie의 손에 면도 크림을 발랐고요. And then stroke her face.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Stroke라는 거는 쓰다듬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4 All in Good Fun in Canada 82쪽 16행부터입니다. 레슨 4 All in Good Fun in Canada 캐나다에서의 장난. 자, 이번 시간에는 PJ 파티, 즉 파자마 파티에 대해서 알아보고 슬립 오버, 밤샘 파티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Immediately afterwards, 그러자마자 곧바로 Maddie slapped herself. 자, Maddie가 그녀 스스로를 손으로 딱 쳤습니다. Slap이라는 건 찰싹 치다 이런 말이죠. And the cream, 그리고 그 면도 크림이 splatters all over her face. 그녀 얼굴 전체에 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녀 얼굴, 자, 당연히 Maddie 얼굴이죠. Maybe 아마도 next time 다음번에는 she will get a revenge. 그녀가 복수를 하게 될 겁니다. 누구의 복수? 그녀 자신의 복수겠죠. I'm back home. 난 집에 돌아왔고요. Sitting on my bed writing to you. 너에게 글을 쓰면서 내 침대에 앉아 있어요. Remembering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면서 all the fun I had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와 함께 내가 겪었던 모든 재미있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hrough this slumber party. 자, 슬럼버는 잠입니다. 이 수면 파티를 통해서 I also think that 나는 또한 대쩔리야라고 생각합니다. I've learned more about Canadian girls. 내가 캐나다 소녀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웠다. 라고 나는 또한 생각합니다. 자, What do you think of idea? 자, 이러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니? Asking mom and dad, 엄마 아빠한테 요청하는 생각. 뭐하도록? To invite them, 그들을 초대하도록. 어디에? To our house, 우리의 집에. 뭐하기 위하여? For another crazy PJ party. 자, PJ party라는 거는 파자마 파티죠. 또 다른 crazy, 미친, 신나는. 자, 또 다른 신나는 파자마 파티를 위하여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도록 엄마 아빠한테 요청하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니? 나이트 굿나이트 잘자 유진으로부터.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best rule for sleepover? 밤샘 파티에 대한 베스의 규칙은 무엇이었는가? Never be the first to fall asleep. 자, fall asleep, 잠이 들다. 잠이 드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 마라. 여기서 to fall asleep이 앞에 나온 명사 the first를 꾸며주고 있죠. 자, 투투형법. 너무 뭐뭐해서 그거가 뭐뭐 할 수 없다. 이거 so that 주어 can no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was too tired to say a word. 그 남자는 너무 지쳐서 to say a word. 자, 말 한마디도 못했다. so that 형법 바꾸면은 자, he was so tired. 그 남자가 너무 피곤해서 so that 형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he could not say a word.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문장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83쪽 첫째 줄입니다. Monday, July the 19th, 7월 19일 월요일. Dear Diary, 친애하는 일기장에게. 자, I am sorry죠. I am 생략됐습니다. 자, I am sorry, 미안해. I didn't get to write last night. 어젯밤에 글을 쓰지 못했어. I got home late. 나 늦게 집에 왔어. From a weekend camping trip. 주말 캠핑 여행으로부터 집에 늦게 도착했어. And I was too tired to write. 자, 투투형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할 수 없다. 너무 지쳐서 나는 글을 쓸 수가 없었어. 자, I'm sure that 나는 대절리아를 확신해. You want to hear 당신이 듣기 원한다는 것을 about 이 아이에 대하여. My camping trip to the magnificent Cochiboe Guac National Park, right? 자, magnificent 하면 멋진 장관을 이루는 이란 뜻입니다. 그 멋진 코치보르각 그 국립공원으로 가는 나의 캠프 여행에 대해서 네가 듣기를 원한다는 걸 나는 확신해. Right? 맞지? Mary's parents, 자, 메디의 부모님이 kindly, 친절하게 invite me, 나를 초대해줬어. 어디에? On their weekend family camping trip. 그들의 주말 가족 캠핑 여행에 메디의 부모님들이 친절하게 나를 초대해줬어. We left early Friday morning in Mary's family RV. 자, RV라는 거는 recreational vehicle를 줄인 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레저 차량이죠. 우리는 메디의 가족용 RV, 레저 차량을 타고 금요일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After a moderate drive, moderate 하면은 적당한 운전 이후에 we arrived at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The whole park, 전체 공원은 was a flat and forested coastal island. 그쵸? flat, 평평하고 forested, 숲으로 뒤덮인 coastal land, 해안섬이었어. And the sea, 그리고 바다가 had scattered up long, thin sand dune barrier island. 길고 얇은 모래 언덕 장벽 섬을 조각했어. sculpt 하면은 조각하다 이 말이죠. 어디? 앞바다에. 그런데 그것은 was breathtaking. 굉장히 숨이 멎을 것 같았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the park look like? 공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It was a flat and forested coastal land with a long thin sand dune barrier island offshore. 자, 앞바다에 길고 얇은 모래 둔덕 장벽 섬을 가지고 있는 평평하고 숲으로 뒤덮인 해안가 섬이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자, 이거 as soon as 주어동사로 바꿀 수 있죠. 자, on arriving at the campsite, 사이트는 지대입니다. upon arriving at the campsite, 캠프 지대에 도착하자마자. 자, next to the small creek, 크릭은 시냇물이죠. 작은 시냇물 바로 옆에 위치한, next to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시냇물 바로 옆에 위치한 캠프 지대에 도착하자마자 Maddie's parents, Maddie의 부모님은 started setting up the tent, set up은 설치하다,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네, 천막을 설치하다 이 말이죠. So, 그래서 Maddie and I, Maddie와 나는 went to the beach, 해변가로 갔고 collected shellfish, 조개를 모았다. I could have filled a basket with the shellfish. 아, 나는 조개로 바구니를 꽉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니까요. 나는 조개로 바구니를 꽉 채울 수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자, Don Mary's dad. 자, 이 메디 아빠인 돈이 advise us not to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 자, to 뒤에는 바구니를 조개비로 꽉 채우다 요 말이 빠져 있겠죠? 대부정사입니다. 자, 대부정사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은 대동사, 부정사를 대신하면은 대부정사가 됩니다. 자,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동사구를 생략할 때 이 대부정사가 쓰입니다. He may go home. 그는 집에 가도 좋다. If he want to. 그가 가기를 원한다면. 자, to 뒤에는 go home이 생략이 되어 있죠. go home이 두 번 나오니까 두 번째 go home이 생략되고 딸랑 to만 남았네. to가 뒤에 나온 말을 다 대표해서 쓰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to를 대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don't explain that. 자, 메디 아빠인 돈이 설명했습니다. People need a legitimate national park fishing permit. 자, legitimate 하면 합법적인, 자, fishing은 낚시죠. 그리고 permit는 허가증입니다. 사람들이 합법적인 국립공원 낚시 허가증을 필요로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in order to 부정사, to 부정사의 부사조정법 중에 목적용법 뭐뭐하기 위하여, 자, 뭐하기 위하여 to fish 낚시질하거나 collect shellfish in all Canadian National Park, 모든 전체 캐나다 국립공원에서 낚시질을 하거나 조개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합법적인 국립공원 낚시 허가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돈이 설명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ose who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 those who are under 16, 16세 이하의 사람들은 do not need to obtain the permit, 허가증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obtain은 얻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조건이죠. They are accompanied by an adult who has one. 자,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건 permit, 허가증이죠. 허가증을 갖고 있는 성인을 동반하는 한, 자, accompany 동반하다. 허가증을 갖고 있는 성인에 의해서 동반이 되는 한, 그들은, 16세 이하의 아이들은, 사람들은 허가증을 얻을 필요가 없다. He also told us that, 그는 또한 우리에게 대절이하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caught taking undersized seafood. 자, undersized 하면 규격 이하죠. 규격 이하의 해산물을 먹다가 caught, 잡힌 people, 사람들은 have their seafood seized, 그의 해산물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have 목적어 과거분사 또는 get 목적어 과거분사 쓰면은 뭐뭐를 하게 되다, 당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have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헷갈리면 안 돼. have 목적어 동사원형, get 목적어 투부정사는 뭐뭐 시키다, 능동과 진행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규격 이하의 해산물을 먹다가 잡힌 사람들은 are fined $100,000 by the judicial system. 자, judicial 하면 재판의, 사법의 이거죠.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1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 I was so surprised. 나는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By the size of the fine. 벌금의 규모에 의해서. That 그 결과. So 된요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벌금의 규모, the size of the fine. 벌금의 규모에 의해서 내가 너무 놀라게 돼서 그 결과 I tipped out my basket in the weed right away. 자, right away는 지금 즉시, 즉시죠. 즉시 해초 속으로 나의 바구니를 엎질렀다, 쏟아버렸다. tip out이라는 거는 쏟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4, All in Good Fun in Canada 84쪽 14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4. All in good fun in Canada.
자, 이번 시간에는 If it wanna for와 If it had nothing for의 차이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If it wanna for, 이거 만약에 if를 생략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죠, 도치가 일어나죠. Were it not for가 됩니다. 이 뒤에는 항상 과장법 과거 문장이 쫓아옵니다. 되죠? If it wanna for나 were it not for는 과장법 과거를 수반하고 If it wanna for는 for for나 except for나 without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If it had nothing for는 좀 다릅니다. 자, If it had nothing for에서 if가 생략되면 had it nothing for로 바뀝니다. If it had nothing for는 had it nothing for와 마찬가지로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나옵니다. 요거 조심해야겠지. 마찬가지로 자, If it had nothing for는 but for, except for, withou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문을 여러분들이 꼭 비교하고 확인해보세요. 자, without 뭐뭐 없이는, 자, 여기서 without은 if it had nothing for로 바꿀 수 있죠. 자, 돈의 허가증이 없다면 I would have had to pay $100,000 fine. 자, 나는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했거나 or 또는 ended up in the police station. 경찰서에서 결국 끝나게 됐을 건데 would have pp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without은 if it had nothing for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Soon after the dusk, the dusk는 해질녘이죠. 해질녘 이후에 the campsite become very dark. 자, 그 캠프 지대가 아주 어두워졌다. After a barbecue dinner, 바베큐 디너를 먹은 이후에 Maddie and I gazed at the clear sky. 매디와 나는 깨끗한 하늘을 쳐다봤다. 자, gaze at이라는 거는 쳐다보다 이런 말이죠. 자, the absence 없는 것이죠. 뭐가 없는 것? of 이하가 없는 것. 자, artificial, 인공의란 뜻입니다. 자, 인공적인 도시 불빛이 없는 것은 may the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들로 하여금 more brilliant, 더 빛나고 easy to locate, 발견하기에 쉽게 만들어 주었다. The dense quiet forest, 자, 울창한 고요한 숲, and rotting log, 그리고 썩어가는 통나무는 made it feel as if time had stood still here for centuries. 여러 세기 동안 시간이 여기에서 멈췄던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As if를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죠.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뭐뭐하다. 여러 세기 동안 시간이 여기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breaking the silence, 정적을 깨면서, silence는 고요함이죠. 자, 정적을 깨면서 Don't remind us not to leave leftover food in the tent. 돈은 우리에게 leftover food, 음식 나머지 찌꺼기를 leave, 남기지 마라. leave는 남기다죠. don't가 들어갔으니까 not to leave, 남기지 마라. 음식 나머지를 남기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줬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it, 자, 이시 가리키는 건 음식 나머지 찌꺼기죠. 음식 나머지 찌꺼기가 could attract bears, 곰을 이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텐트에 음식 나머지를 남기지 마라고 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was it okay for Eugene to collect seashells without the fishing permit? 자, permit라는 건 허가증이죠. 낚시 허가증 없이 유진이가 조개를 모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Eugene was younger than 16. 유진은 16세 이하였습니다. And she was accompanied by an adult who has the fishing permit. 그리고 자, 낚시 허가증을 갖고 있는 성인과 함께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imagine a bear licking my face. lick이라는 것은 핥다는 뜻이죠. 자, 곰이 나의 얼굴을 핥는 것을 상상하면서 I got frightened. 나는 두려워졌습니다. 자, get은 뭐뭐하게 되다, become의 뜻이죠. And my romantic night was over. 그리고 나의 낭만적인 밤은 끝났습니다. 자, be over는 끝나다 이거죠. game is over, game 끝났다. School is over, 학교 끝났다. 나의 낭만적인 밤은 끝났습니다. I promptly fled to my tent. promptly는 즉시입니다. 자, 나는 즉시 나의 텐트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flee 하면은 도망치다 뜻이죠. 85쪽입니다. Early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일찍, Maddie and I went mountain biking along the virgin forest trail. 자, Maddie와 나는 자, 자연 그대로의 숲 오솔길을 따라서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갔다. 자, mountain biking이라는 거는 산악 자전거죠.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얼렁은 뭐뭐를 따라서 이런 뜻이고요. Virgin 하면은 자연 그대로의 이런 뜻입니다. 트레일 오솔길이죠. During the bike ride,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I had the chance, 나는 기회를 가졌다. 무슨 기회? To see all sort of wildlife. 자, sort는 kind의 뜻입니다. 종류죠. 모든 종류의 wildlife, 야생 생물을 볼 기회를 가졌다. I saw moose. 자, moose라는 거는 큰 사슴이죠. 나는 큰 사슴을 보았고요. Different types of birds, 다양한 유형의 새를 보았고요. Small mammals amongst the scrub. 작은 관목 사이에서 포유류, 작은 포유류를 보았습니다. 메머리라는 것은 포유류를 뜻합니다. 자, it was so amazing. 자, amazing, 놀라게 하느니죠.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죠. 자, 그럼 진짜 주어, 진주어는 투이야가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To see all this wildlife so close up. So close up이라는 건 그렇게 가까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야생 생물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I will remember this camping trip to Cochibouga National Park for ages. 여러 해 동안, for ages. 여러 해 동안 이 국립공원으로 가는 이 캠핑 여행을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How can I sweep away the memories? 내가 어떻게 오브 이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는가? Sweep away는 완전히 없애다죠. 자, beautiful scenes, 아름다운 장면. The starry night sky. 자, starry는 별이 촘촘하니죠? 별이 촘촘한 밤하늘. And wildlife, 야생생물들의 기억을 내가 어떻게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는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어보는 이러한 의문문을 우리는 수사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It was also impressive too.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see가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To see Canadians' determination to retain this monument to nature through strict regulations and restriction. 자, through 뭐뭐를 통하여, 자, regulation 규제죠. Restriction 제한입니다. Strict 엄격한, 엄격한 규제와 제한을 통해서 determination 결정, retain 보존하다, monument 기념물이죠. 자연에 대한 이 기념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캐나다 사람들의 결정을 보는 것은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Canadians seem to truly believe that. 자,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네. 이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은 또한 대절이야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custody라는 건 관리권이죠. 그래서 the custody of the park라는 거는 공원에 대한 관리권입니다. belong to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 이런 뜻이고요. creature라는 거는 생물체입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권, the custody of the park입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권이 인간이 아니라 숲의 생물체에게 속해 있다 라고 캐나다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to하고 동사원형 사이에 부사를 집어넣는 것, 우리는 이러한 to 부정사를 분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I hope to visit another national park soon. 나는 또 다른 국립공원을 곧 방문하기를 기대해. Bye for now. 그럼 안녕. 유진으로부터. 자, bye for now란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일기 끝부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죠.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animals did Eugene see in the forest? 그럼 숲속에서, in the forest, 숲속에서 유진이 본 동물은 무엇인가? She saw moose, 그녀가 큰 사슴을 보았고요. Different types of bird, 다양한 유형의 새를 보았고요. Small mammals, 작은 포유류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to 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거 몇 형식 문장이죠? 5형식 문장이죠. 목적격 보호는 바로 앞에 나오는 목적어의 성질 상태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O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의 경우 not이 to 부정사 앞에 오게 됩니다. 즉 not to 부정사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목적격 보호를 명사절로 변경할 경우 advise, demand, insist, suggest, order, command 등의 동사는 should 동사와 항상 함께 같이 합니다. 자,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to 부정사 예시를 보겠습니다. The nurse insisted the patient not to drink soda. 자, 소다라는 건 탄산음료죠. 그 간호사는 환자에게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나선 거 잘 보세요. The nurse insisted that the patient should not drink soda. 환자가 소다를 먹으면 안 된다. 탄산수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간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주절 동사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 권고하는 동사가 나오면은 대처 속에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요. should는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should not은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suggested me not to meet Rory anymore. 자, 그는 나에게 not to meet Rory anymore. 더 이상 Rory를 만나지 마라. 투부정사 앞에 낯선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그가 제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 권고하는 동사가 주절에 나오면은 대처 속에 should 동사 원형에서 should 생략할 수 있지만 should는 not이 쫓아올 경우 생략되지 않습니다. should는 생략되지만 should not은 생략되지 않는다. He suggested me that I should not meet Rory anymore. 이런 문장이 되는데 should not은 생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 과에서는 조건을 나타내는 as long as, so long as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나타내는 as long as, so long as 구문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입니다. 자,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if 대신에 자, as long as 또는 so long as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 이 as long as는 provided that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You may take it. 너 그거 가져가도 돼. As long as you return it tomorrow. 내일 돌려줄 수 있는 한. 이때 as long as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죠. Provided that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일 돌려줄 수 있다면 가져가도 좋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4, All in Good Fun in Canada 86쪽 After You Read부터입니다. Lesson 4. All in good fun in Canada. 자, after you read입니다. Summarize two diary entries with the given words. 자,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with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두 개의 일기 참가 내용을 요약하시오. 자, April the 17th. 4월 17일입니다. Sleep over party. 즉, 밤샘 파티가 이벤트 행사죠. 장소 어디였죠? 자, 장소는 메디의 집이었습니다. 파리스폰 참가자는 유진과 메디와 베스와 스테파니였죠. 자, 어떤 활동했죠? Making sandwich, 샌드위치 만들었죠. Making weird food combination. 자, weird는 이상한 combination 조합이죠. 이상한 음식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행동했죠? Trying on Medi's clothes. 메디의 옷을 입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Dancing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 춤을 춰봤습니다. 그리고 Doing secret face painting. 몰래 얼굴에 그림 그리는 것도 했죠. What Eugene experienced. 유진이 경험한 것은 Canadian teenage girls sleep over party culture. 자, 캐나다 10대 소녀들의 밤샘 파티 문화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July the 19th. 자, 7월 19일의 행사 보겠습니다. 어떤 행사였죠? 그렇죠. 캠핑을 갔죠. 장소 어디였죠? 코치보우 구악 내셔널 공원이었죠. 국립공원이었습니다. 뉴 브런스위크에 있는 코치보우 구악 내셔널파크 국립공원이었습니다.
파리스펀 참가자 누구였죠? 유진과 메디와 메디의 부모님이었죠. 액티비티 활동 뭐였습니까? Picking up seashell. 자, 조개비를 모았고요. Observing constellation. 자, constellation이라는 건 별자리죠. 별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Riding a mountain bike. 산악 자전거를 탔고요. 그다음에 Seeing wildlife. 야생 생물을 보았습니다. 자, 유진이가 경험한 건 뭐였죠? Canadians' determination to preserve nature.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to preserve nature.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캐나다 사람들의 결심이었습니다. 자, B번입니다. Based on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을 하시오. 자,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not true about Maddie? 자, Maddie에 대해서 진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she is regarded as Eugene's closest friend. 자, regarded as B, look upon as B. 자, 간주하다, 고려하다. 그녀는 유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겨진다. B번. She was the last person to fall asleep at the sleepover party. 그녀가 그 밤샘 파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잠이 든 사람이었다. C번. She invited Eugene for both sleepover party and weekend camping trip. 자, 그녀는 유진이를 밤샘 파티와 주말 캠핑 여행에 초대했다. 자, 정답 몇 번? 그렇죠. B번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Eugene didn't want to keep on seashell she had collected. 유진이는 유진이가 모았던 조개를 갖고 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정답 뭐죠? 정답 C번. She was afraid that she might have to pay $100,000 fine. 10만 달러의 벌금을 그녀가 지불해야만 할지도 몰라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모았던 조개를 갖고 있지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2번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What are popular free time activity among Korean teenagers? 10대 한국인들, 한국인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자유시간 활동은 무엇인가? Do you think either sleepovers or camping could be popular teen activities in Korea? 당신 생각에는 밤샘 파티 또는 캠핑이 한국에서 10대 활동들에게 인기 있는 10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Support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지지해 보시오. 자, C번. Go over the two sleepover party invitation and then make your own. 자, go over 검토하라. 두 개의 밤샘 파티 초대장을 검토해보고 너 자신의 것을 만들어보아라.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을 때 만들어보세요. 자, D번. The following are suggested items for camping trip. 다음 따르는 것은 캠핑 여행을 가기 위한 제안된 아이템들입니다. Choose the three you think are most essential. 가장 근본적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세 개를 고르세요. And add one item that you would take. 당신이 가져갈 하나의 아이템을 더하세요. Compare your list with your partner's. 당신의 짝꿍것과 당신의 리스트를 비교해보세요. And talk about the reason for your choice. 당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1번 뭡니까? 텐트. 그렇죠. 천막이죠. 텐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2번은 Sleeping bag, 침낭입니다. 3번은 워터바를, 물병이고요. 4번은 First Aid Kit, 응급상자입니다. 5번은 버너, 그죠, 버너죠. 그리고 6번은 포켓나이프, 주머니에 넣는 칼입니다. 7번은 백팩, 배낭이고요. 8번은 햇, 모자입니다. 그리고 9번은 랜턴, 전등이죠. 여러분의 것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Read More Culture. 이번 시간에는 Gap Yea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Gap Year가 뭔지 아세요? Gap Year라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입학 전까지 1년 동안 쉬는 기간입니다. 보통 동사 Take와 같이 써요. 그래서 Take a Gap Year라는 표현 씁니다. Gap Year를 갖다 이 말이죠. 자, Gap Year in the UK, United Kingdom, 영국이죠. 영국에서의 Gap Year 이야기입니다. The concept of a Gap Year. 자, Gap Year의 개념은 originated in the UK in the 1960s.
1960년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And has long been considered to be a light of passage. So, a light of passage라는 거 통과 의례죠. 오랫동안 통과 의례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A gap year is a semester or year off. 자, gap year는 한 학기 또는 1년을 쉬는 겁니다. Traditionally described as a break from academic. 보통 학구 생활로부터 휴식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Gap years are usually taken between the end of high school and the start of college. Gap year는 고등학교 끝과 대학교 처음 사이의 기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Or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before graduate school or starting a career. 자, graduate school 하면 대학원이죠. 자, 대학원 또는 대학원을 시작하기 전이나 또는 그 어떤 경력을 시작하기 전, 대학으로부터 졸업한 이후 대학원을 시작하기 전, 경력을 시작하기 전 그 기간 사이에 gap year가 행해집니다. Typically, 전형적으로 students will undergo an enriching experience abroad. 자, undergo는 겪다 이런 뜻이고 enrich는 풍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학생들은 풍부하게 하는 해외 경험을 겪게 될 것이고요. Such as interning, teaching, volunteering, 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자, 인턴십을 갖거나 가르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러한 풍부한 해외 경험을 학생들은 전형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Others may simply travel and see the world. 자, 다른 사람들은 단지 여행을 하고 세상을 볼 겁니다. A gap year is considered beneficial for a number of reasons. 자, for a number of는 많은 있죠? 자, beneficial 유익한. Gap year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익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든 거죠. Adding to your resume. 이력서에 더할 것이 생기죠. 자, resume는 이력서. Recharging your battery to avoid academic burnout. 자, recharge는 재충전하다. burnout은 소모입니다. 학구적인 소모를 피하기 위하여 당신의 건전지를 재충전하는 것. Personal growth and maturity.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 maturity, 성숙. 그리고 gaining life experience. 평생의 경험을 얻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gap year는 beneficial, 유익하다고 considered 여겨집니다. Question. What are mentioned as the advantage of taking a gap year? 자, gap year를 해서 좋은 장점으로서 언급된 건 무언가? A gap year is considered beneficial. 자, beneficial 유익한. Gap year는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Because, 왜냐면은, you can add it to your resume. 당신은 그것을 당신 이력서에 더할 수 있고요. Recharge your battery to avoid academic burnout. 학구적인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건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고요. Have personal growth and maturity.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질 수 있고요. And you can also gain life experience. 당신은 또한 삶의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gap year는 beneficial,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originate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기원을 두다 이런 뜻이고요. undergo는 겪다는 뜻입니다. enrich, 풍부하게 하다고 burnout은 소모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은 서양에서 16이라는 숫자가 갖는 특별한 의미, 특히 소녀들에게 1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자, 성인은 영어로 adult죠. adulthood는 성인기입니다. 성년이 되는 걸 영어로 coming of age라고 불러요. coming of age는 성년이 됨이란 뜻입니다. 성년의 날을 coming of age day라고 부릅니다. 성년의 날. Coming of Age Tradition은 성년의 날 전통의식이죠. Coming of Age Ritual. 자, 이거 다 성년의 날 의식이고요. Coming of Age Ceremony. 이거보다 다 성년의 날 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6이라는 숫자가 왜 서양 소녀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16이라는 숫자, 우리 Sweet 16이라고 불러요. 소녀들의 16번째 생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기에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자, question.
What is a sweet 16? 그러면은 sweet 16, 달콤한 16살은 무엇인가? The expression sweet 16, 자, 이 달콤한 16살이라는 표현은 is used for girls' 16th birthday in America and Canada.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녀들의 16번째 생일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 흔히 28 청춘 그러죠. 왜? 2 곱하기 8은 16이야. 16, 16이 나오죠? 미국과 캐나다의 소녀들 16번째 생일, 성인이 되는 생일이 바로 16번째 생일이라는 겁니다. Question. Do 16th birthday have a special meaning? 그렇다면 16번째 생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The 16th birthday is a mark that a girl has come of age. So, come of age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성년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16번째 생일은 한 소녀가 성년에 다다랐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She is not a legal adult yet. 그러나 아직 합법적인 소년, 어른은 아니다. Adult, 성인이죠. But 그러나 16 is when many girls can learn to drive. 16세는 많은 소녀들이 운전을 배울 수 있는 나이고요. Get a job.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나이고요. Assume other adult responsibility. 다른 성인의 책임을 assume. 떠맡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Assume은 떠맡다. The 16th birthday is a celebration of womanhood and mark the end of a girl's childhood. 16번째 생일은요, womanhood, 여자다움을 celebration, 경축하는 것이고요. Mark the end of a girl's childhood. 자, childhood, 유년 시절이죠. 소녀의 유년 시절의 끝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question. How is a sweet 16 celebrated? 그렇다면은 달콤한 16세는 어떻게 경축이 되는가? 자, highlight란 단어 알아둡시다. highlight는 절정, 강조 이런 뜻입니다. The highlight of every girl's sweet 16 birthday is party. 자, 모든 소녀들의 달콤한 16번째 생일의 highlight, 절정은 파티이다. Family members and friends. 자, 이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이 Try to make the party a great memory for the birthday girl. 생일을 맞이한 소녀를 위해서 그 파티가 위대한 경험이 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쓴다. Question. When American or Canadian girls turn 16? 자, turn 16은 16세가 되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소녀가 16세가 되었을 때 What can they do?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They can learn to drive. 그들은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요. Get a job. 직업을 얻을 수 있고요. And assume other adult responsibility. 다른 성인 책임을 떠맡을 수도 있습니다. 자, assume이란 단어는 어떤 일을 떠맡다 이런 뜻이고요. Mark는 표시. Come of age. 이건 성년이 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forget the stereotype. 고정관념을 잊으세요. Typical Australian teenager. 전형적인 Australian 이 10대들이요. Researchers from the University of Canberra Education Institute. 자, 캔베라 교육 연구소의 대학에서 온 연구자들은 have found that 데츠얼리아를 발견했습니다. Typical Australian teenagers. 전형적인 Australian 10대들이 are more likely to be found helping around the house after school than using SNS or playing computer game. SNS나 컴퓨터 게임 노는 것보다도 방과 후에, 학교 후에 집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모습이 10대들로 모습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10대들의 모습으로 보인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라는 사실을 캔베라 교육 연구소 대학에서 온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집안일이 많이 돕는다 이거죠. More than 200 Australian teenagers aged 12 to 18 years. 자, 200명 이상의 오스트리아 12살에서 18살 사이의 10대들이 OST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에 대하여? About their typical after school activities in questionnaire. 자, questionnaire 설문지죠. 설문지 안에 그들의 전형적인 방과 학교 활동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Computer games only just scraped into the top 10. Scrape라는 거는 간신히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Scrape, 간신히 통과하다.
이거 스크랩이랑 헷갈리지 마. 스크랩은 버리다는 뜻이고요. 스크레이프는 간신히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되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 탑10에서 10등으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And using SNS ranked 9th. 그리고 SNS 이용하는 거는 9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랭크는 차지하다. Family time top the list. 자, 가족 시간이 1등을 차지했어요. 목록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With sports, homework, hobby and odd job also in the top 10. 스포츠와 숙제와 취미와 이상한 직업 또한 top 10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When asked what they do after school. 자, 방과 후에 after school. 학교 끝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요청을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the most common activity young people undertake. 자, undertake는 착수하다. 젊은이들이 착수하는 가장 공통된, 가장 흔한 활동은,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젊은이들이 규칙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가장 흔한 활동은, at least 7 times a week, 적어도 일주일에 7번 정도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등 spending time with the family,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90%입니다. 2등 doing homework, 숙제하기 82%. 3등 watching television, TV 보기 75%. 4등 doing jobs around the house, 집 주변에서 직업을 갖기 73%. 5등 spending time doing a hobby. 하비는 취미죠. 취미를 하면서 시간 보내기 72%고요. 6등 playing sports. 스포츠 하기 67%입니다. 7등 singing friends. 친구 만나기 65%고요. 8등 reading. 독서하기 62%입니다. 9등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자, SNS 하는 거 61%고요. 10등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하기 46%가 되겠습니다. So, we really need to rethink our stereotypes of modern teenagers. Dr. Karen McPherson said. 자, 이 카렌 맥퍼슨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10대들, 현대 10대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카렌 맥퍼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No one would argue against the fact that 아무도 대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려 들진 않을 거다. Teenagers have welcomed digital technologies into their lives with open arms. 자, with open arms라는 거는 열린 팔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이죠. 10대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팔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디지털 과학기술을 환영해 왔다. 도입해 왔다. 라는 사실에 대항해서 논쟁하는 사람은 없다. But 그러나 it may be that 아마도 대절이 할지도 모른다. The popular stereotype of teenagers being consumed by SNS and computer game is an illusion. 자, SNS와 컴퓨터 게임에 의해서 소모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10대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환상일 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Illusion, 환상이죠. Although, 비록 technology is now woven into their lives. Be woven into는 뭐뭐로 엮여지다. 비록 10대들의 삶 속에 과학기술이 엮여져 있지만, this study suggests that 이 연구는 대절리아임을 제안하고 있다. Young people today, 오늘날 젊은이들이 spend most of their time,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고. 뭐 하는데? Doing what they've done after school for generation. 수세대 동안, for generation, 수세대 동안 학교 방과 후 이후에 그들이 해왔던 것, 그것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Question. What stereotype of Australian teenagers have been rejected by the research? 자, 연구에 의해서 어떠한 오스트레일리안 10대들의 고정관념이 거절되어졌는가? The rejected stereotype is that. 자, 거절된 고정관념은 다음과 같다. Most Australian teenagers. 대부분의 Australia 10대들이 spend time using SNS or playing computer game after school.
방과 후에 SNS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거절된 고정관념이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는 고정관념이죠. 스크래프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간신히 통과하다. 오두 이상한. 언더테이크 착수하다. 컨슘 소비하다. 위브 짜다. 엮다. 일루전은 환상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